오늘은 밀레니얼 슈퍼벨 이게 지금 4년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올해가 2년째입니다. 지금 문제는 얘인데 어떻게 잘라? 어떻게 잘 안 되네. 아, 진짜. 이럴 때는 근육 조축 파워가 돼야지. 아, 처음에는 뭐 씹는 모양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 쓸데없는 짓이구나.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밀레니얼 슈퍼벨은 뿌리가 커콤으로 성장하진 않아요. 작은 화분에서 심어도 충분해요. 가지가 굵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지대를 해줘요. 돌지에 키우면 뿌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 짠! 꽃이 화려하지 않는 건 가지치기를 손치기로 안 해서가 아니라 화분에 영양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밀레니얼 슈퍼벨은 꾸준하게 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관리는 열심히 해야겠죠. 다이소와 뿌리는 그대로 얘를 잘라야 되는데 그냥 좀 뒀다가 삽목화석 4년 된 나의 처음에 맞은 외목대예요. 제가 요즘 시작한 생활도예인데 화분을 만들었어요. 자세히 보면 겁나 못 만들었고요. 그냥 대충 봐야 돼요. 대충 얘는 숨 쉬는 공간이라고 이름도 적었어요. 만들어 좀 잘라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아, 오늘 자리를 바꿔볼까요? 지지대로 이렇게 잡아주면 밝은 지지대가 이렇게 묶어주면 이 아이는 저희 고양이가 사투를 벌이는 바람에 여기 줄기 부분을 부러뜨렸어요. 보이시죠? 식물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고양이를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비싼 식물이든 그냥 식물이든 간에 고양이는 그거를 후식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갈이 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나의 식물형 잘 있는지 확인하고 새벽에 잠자다가 삭삭삭 소리가 나면 눈 뜨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올라와. 또 나의 것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심어줬고요. 밀레니얼 슈퍼벨은 처음에는 약간 줄기가 되게 얇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얇아요. 이 줄기를 다 제거하고 왜 줄기로 하고 싶으시면 하나만 선택하세요. 가장 좋은 거 선택을 해서 세워서 키우는 거죠. 처음에는 예쁜 꽃을 보기를 포기하시고 무조건 그냥 길게만 키우세요. 그리고 저는 묶으려고. 모든 식물의 외목대는 잎내 밑부분부터 잘라줘. 아깝지만 그래도 잘라주세요. 정도 사이즈를 정하셨다. 윗부분을 다듬으면 되시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야 얘네들이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화분 몸체의 1.5배 정도는 놔두셔야 저는 저희 나름의 눈이. 그리고 진 꽃을 일찍 잘라주시면 다른 꽃이 핀다는 개념보다는 영양분이 다른 꽃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그 말인가? 고양이를 피해서 노지에서 잘 키워보고 있습니다. 손목이들 다시 외목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키워야.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삽목